안녕하세요. 47페이지 할 차례죠. 47페이지. 지난주에 용어정의 중에서 중개까지 했습니다. 중개. 그 다음에 중개와 비슷한 중개업이 있습니다.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우리 책하고는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책에는 공인중개사가 먼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여섯 가지 용어정의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즉 보수를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하면 무자격자가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면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또 업으로 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딱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받았다는 게 입증되면은 특정인이다 이렇게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모다, 고모다, 친구다, 배우자다, 애인이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만 해줬다. 그러면 또 처벌 못합니다. 무자격자라도. 특정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다만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즉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아놓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속에는 영업의 의사가 숨어 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도 사실상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걸리면 돈 안 받고 했다. 돈 받았다면 또 한 번밖에 안 했다. 여러 번 했다면 또 특정인이다.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따라서 시험에 취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우리 9시 뉴스에 부동산 인터뷰하는 거 보면 밑에 자막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공인중개사는 다 개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시험에 나오는 용어정의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즉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즉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시험을 합격한 사람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작년 시험까지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그래서 작년에 25회 기출문제를 지금 이제 용어를 중개업자라는 말을 일괄적으로 그 한글 컬트를 F2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니까 98번 나오더라고요. 작년 기출문제 40문제 중에서 중개업자라는 표현이 98번 나왔어요. 올해도 많이 나오겠죠. 용어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업자 이러면 사채업자 뭐 이러면 좀 약간 사기꾼 뭐 장사꾼 이런 냄새가 있죠. 일본식 표현입니다. 무슨 업자라고 하면. 근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게 공인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데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좀 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개업을 하려면 그냥 사무실 차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 따지 않고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90% 이상입니다. 법인은 뭐 0.5% 한 500개 정도 있습니다. 법인은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 보면 인을 사람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에는 민법 총칙에 보면 자연인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연인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등기해야만 법인이 됩니다. 이게 일종의 회사죠. 회사,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입니다. 법인은 다시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이 있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이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하진 않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수법인에는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특수법인입니다.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서는 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에 전화해보니까 그게 중개합니까 이렇게 전화했더니만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주된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우리 흔히 동네에서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뭐라고 불러요? 취직해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인데 현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고요? 실장님이라고 불러요? 실장이라고 불러요. 여자분들은 주로 실장이라고 부르죠. 남자는 부장부터 시작해요. 저는 지금 이사입니다. 명함에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저도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그냥 이사 이렇게 해가다니 그러면 왠지 좀 지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상무하면 술상무고 전무하면 어디 나이트클럽 이런 데 전무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인데 보통 현실적으로 남자분들은 부장부터 시작하고 여자분들은 실장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걸 현업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입니다. 고용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고용을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자라고 합니다. 놈자자를 쓰면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그 우리 교재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용어 정의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재 54페이지에 있네. 54페이지. 벌써 54페이지까지 왔어요. 54페이지 맨 위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로 안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번 그 밑에 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양가로 1번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차이점. 자,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개 업무.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6건 해석을 의뢰받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개 업무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직께서 답변이 돌아오면 그게 6건 해석이라고 그래요. 6건. 법 해석에 보면 물리 해석, 민법에 보면 뭐 항리 해석, 6건 해석 이런 게 있는데 6건 해석이란 6건.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을 6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주무부처 장관이 하는 해석이 6권 해석입니다. 시험에는 6권 해석이 거의 출제되지 않죠.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으로 말하면 학설입니다. 학설. 그렇지만 개인 제4견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6권 해석이라는 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주 씁니다. 명확하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권 해석을 의뢰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 업무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약서 작성이나 또는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과 같은 중요한 업무는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다고요. 저도 이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손님 데리고 가다 보면 물어요. 자꾸 이게 융자 얼마 돼 있습니까? 집 도배는 깨끗합니까? 막 이런 거 묻는다고 데리고 가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모르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집 저도 가는데 물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보시고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브리핑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잘 안 알려줘요. 저는 알려줘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격증 없는 보조원들은 말하면 안 되죠. 설명하면. 그냥 단순히 현장 안내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보조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도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 좀 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는 그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그 수습 기간이 뭐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야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법 34조에 보면 딱 법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그 시행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실습 수습 거치면은 돈 받고 수습 거치게 해주려고 해요. 돈 받고. 한 100만 원 받고 한 달 근무시키려고요. 근무시키면서 알려준다. 뭐 배워줄 건데 물으니까 커피 끓이는 거 이런 거 알려주고 청소하는 거 알려주고 일찍 와가지고 그 다음에 빈집 구경시키러 어디 갔다 오라고 그런 것만 시키고 실제 뭐 계약서 작성하는 건 안 가르쳐줘요. 실제로는 현업에 가도 거의 안 가르쳐줘요. 자기가 그냥 옆에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용어의정입니다. 용어의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용어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도 시험에 나옵니다. 56페이지 맨 위에 한 문제.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용어정의와 중개 대상물입니다. 용어정의와 중개 대상물만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상물이 첫 번째 법제 3조에 있는데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호라고 읽죠. 이렇게 읽는 게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하고요. 이걸 호라고 읽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재산권 및 물건이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재단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이게 관념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이게 토지 이렇게만 돼 있고 공법은 내용은 많지만 단순히 암기하면 되는 게 만약 공법이라면 중개상물에 대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다 열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토지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토지 중에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모든 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되려면 중개를 할 대상물이 되려면 중개하려면 소개를 시키려면 일단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겠죠. 못 파는 땅은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고 여기 토지라고 돼 있지만 그래 구체적으로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해석상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걸 보면은 토지 중에서도 시험 중개상물이 아닌 거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예, 민법에서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죠. 부동산은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출제된 게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채굴 광물 예를 들어서 내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 땅 소유자께 아니라 국가에게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출제됐고요.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포락지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권이 소멸된 토지, 사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 그래서 이거는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국가 소유물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저 서울 경기도 파주에서 사고 나는 거 봤습니다. 그 파주가 그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주 신도시가 있거든요. 휴전선에서 바로 그 개성에서 얼마 안 걸리 아니 바로 옆에 개성 옆에가 파주잖아요. 그 임진강 건너면 바로 얼마 안 돼요. 서울보다 오히려 더 가까워요. 이북 가는 북한 가는 게. 그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어 놓은 게 탱크 같은 거 아파트 뚫고 내려오기 힘들겠죠? 그 집으면 일산이나 파주 이런 데가 서울을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파주가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뭐 물난리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이 포락지로 수용을 하고 수용보상금을 다 받았어요. 민법 187조에 의해서 수용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상속 이런 것은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수용하면 국가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도 그건 국가 겁니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미 수용보상금을 받았으면 국가 것인 게 국가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아직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또 팔아먹어버렸다고 중개삼소에 내놔가지고 국가에서는 돈 받고 또 다른 데 팔아먹어가지고 기업공인회사가 7억 손해배상 해준 거 봤어요. 그럼 참 어렵다고 이게 그 정확하게 본인 주민등록증 봐야 되고요. 등기부 다 확인해야 되고 등기필 정보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확인했다면 책임이 없겠죠? 그냥 그런 걸 다 확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기업공인회사들은 뭘만 확인해요? 대부분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만 확인하죠.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옛날에는 등기권리증 이렇게 말했잖아요. 옛날 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집문서, 땅문서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확인 제대로 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 걸려가지고 7억 해주는 거 봤어요. 한 20억 정도 되는데 개업공인회사가 7억 물어낸 거예요. 다 물어내는 건 아니고 100%는 아니고 잘못이 일부 있다는 걸 인정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본인 땅이 맞는지 사기꾼들이 한 100명 하면 한 명 정도가 사기꾼이 있을 수 있다고 남의 땅을 팔아먹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무슨 건축물인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판례는 그런데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의 건축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 아니죠? 아직 지붕도 없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민법상 건축물은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거정창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99조에. 그 민법에서는 이 기둥만 있으면 안 되고 주벽도 반드시 있어야 민법상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있느냐면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주벽이 없고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런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거 있잖아요, 기계. 그것을 무자격자가 한 건당 500만 원씩 하고 세 건을 중개하다가 적발됐는데 옆에 개업공인계사가 무등록 개업공인계사로 고발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해도 이거는 중개가 아니고 그 받는 돈도 중개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공인계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자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다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결국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권, 입주권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아직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요? 추첨기일날 쉽게 말해서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된다는 것은 청약통장이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청약통장 이런 것은 중개상물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다 나와있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된다. 원칙적으로 된다는 말은 다만 그 주택법 등에서 전매 제한이 된다면 그건 안 되겠죠? 뭐 몇 년간 또 못 팔아먹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서 관리 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비록 입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동호수가 특정되거든요. 그건 중개상물이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건축물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여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에도 없고 국토교통부령에도 없어요. 뭔지 그 박의가 뭔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박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박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교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축대, 토사, 암석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위암자, 돌석자, 흙톡자, 흙토, 모래사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중개상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역시 농작물도 토지의 정착물이기는 하지만 중개상물은 아니다. 따라서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것, 개업공인계사가 아닌 사람도 중개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농작물은 좋은지 안 좋은지 공인계사 자격증 없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섭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행정심판결정예고요.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명인낭물 갖춘 수모 집단도 옛날 국토부 육군 해석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행정심판위원들이 뭐라고 행정심판을 했느냐 하면은 민법책에 보면 명인낭물 갖춘 수모 집단이 토지의 정착물이다. 우리 공인계사법에 보면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단순히 물리 해석을 했어요.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만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입법 취지를 몰라서 그렇죠. 행정심판위원들이. 어쨌든 제 개인적인 사견보다는 행정심판이 우선이니까 시험에는 이건 중개상물이 된다고 두 번이나 출제됐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중개해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더라고. 이거 나무 명인망불 갖춘 수목이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토지와 분리하여.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는 두 번 나왔다고요. 명인망불 갖춘 수모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좀. 자, 여기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어려워요. 왜? 그 밖에, 요건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딱 못 박았잖아요. 이건 뭘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어렵다고요. 그 밖의가 뭔지. 근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고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즉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고 동산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거는 광해의 부동산입니까?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아무 말이 없다면 모든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광해의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광해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고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이 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요. 어제부동산은 원래는 자동차 움직이니까 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기도 움직이니까 동산입니다. 선박도 움직이니까 동산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항공기는 등록을 하고 선박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어제부동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시험에 모든 어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또는 아니다 답이 뭘까요? 아니다도 X, 이다도 X입니다. 즉 이것도 어제부동산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게 다 어제부동산입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것만 중개상물이 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3개만 어제부동산 중에서 중개상물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어제부동산은 중개상물이다. 모든 어제부동산은 중개상물 아니다. 다 X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제부동산만 중개상물이라고요. 자, 그러면 임목.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하는데 임목 등기를 하려면 생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 등기를 하면 이제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부동산이 되겠죠. 따라서 임목.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나 명인망벌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둘 다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다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민법에서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한 게 아니라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췄다고 했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세 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요 세 개만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요것만 딱 예외입니다. 나머지는 다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즉 임목을 여러 개,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면 이건 전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장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담보가치가 낮아가지고 융자를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계, 기구, 생산설비, 공업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 소유권만, 건물만, 토지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또한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단, 공장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 상물이 된다고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니까. 자, 그래서 임목, 광합재단, 공장재단 이것도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중개를 많이 해요, 안 해요? 현업에 있는 개업 공개사들이 거의 안 하죠. 이게 주된 내용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해마다 시험은 주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책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벌써 설명을 다 했습니다. 69페이지, 71페이지까지 다 한 겁니다. 71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지금 오늘 용어쟁이 중개상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나머지 79페이지인데요. 79페이지부터는 쉽습니다. 이제 단순히 암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세 문제 나오겠네요. 용어쟁이 한 문제, 중개상물 한 문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79페이지 등록 절차, 자격증 따가지고 업무 개시할 때까지 최소한 한 두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첫 고려시대 때부터는 자유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등록제를 시작하고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99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하고요. 허가와 신고와 다르다고 했죠.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라고 했고요. 신고는 무조건 신고는 수리해야 되는 게 받아줘야 되는 게 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록은 허가와 다른 점은 등록도 등록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와 다른 점은 신고보다는 적법 요건을 갖추는 게 까다롭습니다. 음식점 신고하려면 아무런 자격증 필요 없고 그냥 식당만 구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록을 하려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전부 등록제라고 했어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전부 등록제입니다. 세무사.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0페이지 등록의 법적 성격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1번 허가 명령적 행정행위 뭐 허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거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허가라는 것은 상대계적 금지를 해제하는 데 불과합니다.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가 특별한 권리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린 등록이라고 하고 있지만 법적 성질은 행정법상 성질은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적법요건이다. 즉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말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허가는 적법요건이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법에서. 따라서 그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법을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처벌받을 뿐이에요. 무등록 개업 공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되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효력 요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적법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속적 행정행위다. 반대말은 기속 반대말은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유재량행위 원래 허가는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원래는 허가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은 기속재량행위다.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속적 행정행위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81페이지 대인적, 대물적이 아니라 대인성, 그 다음에 일신전속성입니다. 일신전속성이라는 것은 일신전속의 반대는 상속, 양도, 대여가 되는 게 반대죠. 먼저 대인성,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성허가입니다. 대인이 아니고. 대물성허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주가 사망해도 건축주 변경신고하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허가이기 때문에 대인적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대인적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등록한 개업공인회사가 죽으면 자식이 대신 물려받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끝이에요.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격증은 그게 대 일신연속적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일반 채권은 다 상속이 되고 양도가 되죠. 재산은 부모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자격증은 아무리 많이 따놔도 자식한테 상속 안 되죠. 일신전속적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같이 죽고 면허증도 내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고요. 일신전속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닌다고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는 게 일신전속성이에요. 영속성 이게 뭐 영속성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왜 이런 말을 적어놨냐면 옛날에는 99년도 등록제가 되기 전에 허가제였을 때는 허가를 5년마다 갱신했어요. 우리 운전면허증도 지금 갱신하잖아요. 몇 년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도 허가를 갱신했었어요. 옛날 허가제였을 때는. 근데 지금은 한번 등록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갱신 안 해도 돼요. 운전면허처럼 우리 운전면허 갱신하잖아요. 갱신. 그 갱신 안 하고 계속 간다. 영속성. 한번 등록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그 밑에 표가 있는데요. 81페이지 맨 밑에 표. 자, 그러면 등록 절차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등록하려면.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다고요? X입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요. 누구든지 등록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다만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농협과 같은 이런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건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적용받는 게 아니라 특별법인 농협협동조합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뭐 사무실 먼저 확보하고 실무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어쨌든 등록 신청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갖춰야 됩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등록 신청을 해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합니다. 여기서는 등록관청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관청이라고 하고요. 지적법에서는 소관청이라는 말을 쓰죠. 그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른데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관청이 그러면 대전시 여기는 유승구인가 무슨 구예요? 서구요? 그럼 서구청장이 만약 서구에서 개발하려면 서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자, 등록신청을 하면은 이제 적법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신청해야 되겠죠. 서류 같은 거 다 내고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등록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우리 법에 보면은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고 강의하는 분들도 조금씩 헷갈리게 강의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이제 저는 직접 등록을 여러 번 해봤어요. 폐업했다 다시 등록해봤는데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돼 있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그렇다면 가구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이때 인장 등록이나 보정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조문만 보면 우리 체크 맨 밑에도 보면 업무 개시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 인장 등록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 업무개시제님은 그래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제도 가능하냐 이게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안 됩니다. 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업무개시제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이때 보증설정 인장 보증설정도 이때 해야 돼요.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등록증 받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그러면 차라리 등록증 교부 받기 전에 하라고 하지 왜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해서 헷갈리게 하냐 물으니까 그럼 이때 한 게 업무 개시 전인지 업무 개시 후가 이렇게 또 저보고 따지더라고요. 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냥 업무 개시 전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증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등록증 서식을 보면 우리 중개사무소에 걸어놓은 등록증에 보면 그 등록된 도장을 찍어놨어요. 가운데 등록인장 변경인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럼 결국은 인장 등록도 업무개시 전에 하라고 돼 있지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럼 결국은 사실상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 보증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시험 지문에 인장 등록 보증설정 업무개시 전에 한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까 O입니까? 옵니다. 그렇게만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거는 X죠.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법에는 포괄적으로 업무개시 전이니까 업무개시 전에 한다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 해도 된다. 이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 안 하려면 휴업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해서 무단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휴업신고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는 하여야 합니다. 자, 7일이라는 것, 7일이라는 숫자, 10일이라는 숫자 중요한데요. 7은 벌써, 지금 이미 벌써 7이 몇 번 나왔어요? 7이 4번이나 나왔어요. 앞에서 7이 4번. 기억나요?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7이 4번이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의 소집하려면 7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4번. 그 다음에 오늘 7일 5번. 7일이 한 13번 정도 나와요. 10일도 10번 넘게 나오고요. 그래서 7일, 10일, 3년, 5년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야 돼요. 지금 다 몰라도 돼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나중에 되면 이제 7일 다 적어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프린트 다 내드려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자꾸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면 돼요.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한 번만에 그냥 쉽게 암기가 안 돼요.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이론이 앞으로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월까지 하죠. 거의 이론을. 그때까지 들으려면 좀 모르는 게 있어야 돼. 지금도 알아버리면 그냥 하산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다 중간에 하산했다가는 못 올라가. 저도 아침에 산 올라갔다가 한 오후에 내려와서 쳐다보면 아유 저 내가 어떻게 갔다 왔을까. 다시는 못 가요. 근데 아침부터 갈 때는 가는데 페이스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모르는 게 있어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자, 등록 기준인데요. 등록 기준은 자연인 밑에 자연인인데요. 우리 책이 또 약간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그 82페이지 그 메뉴에 법조문을 보면 법구조가 있고 그 밑에 0, 13조 0이라고도 하고 시행령이라고도 하고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역시 0, 13조 거기 1항 1호에 보니까 가목, 나목 두 개가 있죠? 찾았어요. 가, 나 두 개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보니까 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네 개나 있잖아요. 조금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 기준을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오지선택을 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오지선택 못 낸다고 우리 책에 네 개를 적어놨지만 시행령 13조에는 두 개밖에 없다고 뭐 두 개 있냐면 요 두 개밖에 없어. 실무교육 확보하고 사무실 확보 이 두 개만 개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즉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책에는 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건 물론 자격 취득 확인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시행령 13조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이라고는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안 중요하다고 두 개니까 다 말했잖아요.
5주 현장 내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84페이지 84페이지 2번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해요. 법인의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이 왜 중요한지 다시 82페이지 그 법조문을 보면 시행령 13조 1항 2호 보면 가, 나, 다, 라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가 빠졌네 뭐가? 만 어디 있어요? 우리 제 책에는 없는데 아 있어요? 아, 역할, 뭐, 있네. 그리고 원래 다섯 개인데, 그 중요하다고. 어쨌든 다섯 개 오지선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오지선다행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하려면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건 좋잖아요. 물론, 아까 그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도 꼭 시험에 내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꼭 내려면 한 다섯 가지 넣어놓고 다음 중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내려면 문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법인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지선다행 내기가 좋으니까 다섯 가지니까 중요하다고요. 자연인의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때까지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각그 기출문제 보고 계속 내거든요. 그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뭐 십몇 년 동안 계속 시험 보고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보다는 법인 등록 기준 보자고요. 84페이지 양가로 1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상법상 회사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섯 개 우리 책에 그 맨 밑에 참고사항 이렇게 해놨죠. 참고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진 않다고 해서 그냥 참고로 보라는 뜻이에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 3번 유한책임회사 이게 상법에 새로 생겼어요. 옛날 4개였는데요. 3번 유한책임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고요. 합자회사, 합령회사에서 다섯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개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옵니까? 엑스입니까?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기준을 갖추려면 엑스죠. 주식회사로서가 아니고 주식회사 아니라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다음 중 등록기준을 충족했는가 못했는가 해가지고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8천만 원인 경우 등록 다음 중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자본금 8천만 원인 주식회사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X라고요. 주식회사 아니라도 된다고요.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식회사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본금이 또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자본금 9천만 원인 합자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오죠? 말장난이 심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시험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85페이지 법령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즉 법 제14조에 보면은 중개 외에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어요. 요거 뒤에 가면 다시 요거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고 개인은 아무거나 겸업을 해도 되는데 법인은 겸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외국의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가지고 우리 영세한 개인중개업자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법인만 못한다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또 우루과이 라운드 그 WTO 이런 거 제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법인이라고 해놨어요. 실제 이 타켓은 외국법인을 겨냥한 겁니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삿짐 센터도 운영하고 직접 뭐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이삿짐 센터 운영하면서 자기들 이용하는 그 손님들한테는 50% 할인해주고 이러면 서비스 해주고 막 그 신용카드로 받고 이러면 개인 중 개업 중에서 버티기 힘들겠죠? 그래서 겸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겸업 내용 6가지는 조금 이따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죠? 중개업 말고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 즉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양가로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지금 미국에서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거 없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안에는 밖에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외국 대형 법인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한 거예요. 외국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대표회사는 누구를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나라 사람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외국 순수한 외국 사람이 자격증 딴 사례가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 개방하라고 해서 결국 아무나 시험 볼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볼 수 있었는데 너희들도 개방할 테니까 시험 봐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명도 합격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 지금 못 들어와요. 대표이사 우리나라 사람 하려면 왜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들어오겠어? 우리나라 정보만 다 주는데 대표이사가 모든 그 회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이사는 지금 뭐 자동차 회사 뭐 쉐보레 이런 거 다 자기 나라 사람이잖아요. 대표이사는. 그래서 지금 외국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자격증 따지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 또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로 나왔어. 계산하는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임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3명이 있어. 3명.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어야 되는가? 시험에 나왔어요. 0명, 1명, 2명, 3명. 답은? 몇 명이어야 되냐고요? 네, 이걸 보고 답하시라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2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2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고 답하신다면 몇 명? 두 명이 돼야 돼요. 두 명. 대표이사 한 명, 공인중개사 나머지 두 명 중에서 이 두 명의 3분의 1이에요. 두 명의 3분의 1이면 얼마지 이게? 두 명의 3분의 1이면 0.7명. 0.6.666666인데 사람 대가리를 0.6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명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한 명, 대표이사 한 명 하면 두 명이죠? 세 명 중에. 그리고 뭐 이런 게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원래대로 하면 주식회사,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는 임원이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임원이 두 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대표이사 혼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은 반드시 두 명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두 명의 임원이 있다면 둘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됩니다. 대표자 한 명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나머지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는데 3분의 1 쪼갤 수 없죠? 그럼 둘 다 공인중개사 해야 돼. 최소한 그래서 우리는 법인 차리려면 공인중개사 두 명은 있어야 되고요. 둘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됩니다. 임원. 만약에 10명의 임원이 있다면 10명 중에서 대표이사 1명 빼고 나머지 9명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이런 경우는 4명 이상이 공인중개사면 되겠죠? 대표이사 포함한다면 이런 사례 중심의 문제가 민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올해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온다고 했죠? 저는 어렵게 나온다고 한 적이 진짜 어려울 때만 어렵게 나온다고 말했어요. 재작년에 하고 지금 올해 하고. 재작년 어려웠어요. 재작년이 몇 회지? 24회 문제 한번 보세요. 어려웠어요. 24회 문제. 지금 24회 이상 난이도로 출제될 것 같아요. 그보다 난이도 낮진 않아요. 24회 걸 한번 풀어보시면 지금은 좀 쉬워. 왜냐하면 그 나온 거 나서 자꾸 강의를 하니까 옛날에 강의 안 한 문제가 나왔어요. 24회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사실 전원이라는 이 말은 사족입니다. 사족. 필요 없는 말이에요. 제가 자꾸 건의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옛날에 없다가 그냥 옛날에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 실무교육 받았을 것.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원이라는 말이 없어도 누구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면 그게 전원이죠. 근데 더 자꾸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냥 아예 전원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라고요. 또 시험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3분의 1은 자격증 없어도 되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중개업을 담당하지 않는 즉 상인 감사 같은 사람은 직접 중개업 안 하잖아요. 회사 감사는 감사만 하잖아요. 그래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5번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여기 6번까지 적어놨는데 아까 우리 가나다라마 5가지 했잖아요. 그죠? 6번 요건 직접 시행령 13조에는 없습니다. 사실상은 6번도 맞는 말이지만 5번 중개사무소 확보인데 그 읽어보면 중개사무소는 전술한 앞에서 말한 자연인하고 똑같은데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등기는 안 돼도 건축물 내장이 나와 있는 경우 있거든요. 미등기는 될 수도 있지만 무허가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도 안 됩니다.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 확보입니다. 사용권 내모하시고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뭐요? 사용권 확보하면 된다고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중개사무소 차리려면 반드시 자기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용권이니까 새 들어가도 된다고요. 전세 임대차 다 가능해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면 됩니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고요. 옛날에 뭐 10평 33제곱미터 이상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면적 제한은 없다. 물론 8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법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이거는 아예 결격사유에 따로 나와 있어요. 등록 기준은 아니라고요. 앞에 그 시행령 13조 아까 가나다라 마 5개였죠? 5개는 5번까지 5개였어요. 그 시험에는 6번 이거는 이 같이 붙여서 낼 수가 없어요.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직접 등록 기준으로 시행령 13조에 규정된 것은 5개밖에 없다고요. 5번까지.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특수법인. 특수법인 아까 제가 여기 읽어보시면 적어놨었어요. 아까 특수법인 이런 게 지역농협 이런 게 특수법인인데 참고로만 보시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보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87페이지 그 등록기준 주의사항 보정설정이나 법인 보정설정이나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는 등록기준이 아니다. 그래요. 보정설정 안 해도 등록은 해줍니다. 보정설정을 해야 등록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보정설정을 여기다 적었잖아요. 등록하고 나서 보정설정하잖아요. 등록하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해요. 그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등록해주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정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통지서를 가져가야 돼요. 무자격자한테 보정설정을 해줬다가 나중에 등록 안 해버리면 무등록 개업공개사한테 보정설정해주면 손님 들어오면 나는 비록 등록은 안 했지만 보증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지니까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보증설정을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88페이지 지금 등록기준 이런 기출문제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저는 쉬었다가 지금 핵심적인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다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89페이지 등록신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